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토성인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또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자, 네. 오늘만 또 파이팅 해가지고 하시면 또 주말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네. 방송 이제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이제 열리기 전에는 또 이렇게 이러다가 또 이 큐 딱 들어가면은 또 바로 이렇게 또 살아나는 또 요즘 살아나셨죠? 카메라 켜기 전으로 잠깐 보여드려?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시작과 함께 또 이 채팅 보니까 거의 지금 뭐 400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저희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또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뭐 야구 방송이지만 지금 보니까 뭐 이게 배구 얘기도 또 나누고 계셨고 뭐 또 여러 가지 주제들로 지금 이야기꽃을 또 피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어떤 얘기 하시는지 좀 쭉 이렇게 보니까요. 유강남 선수 얘기 있더라고요. 유강남 선수가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또 에이전시를 좀 옮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리코 에이전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이제 또 계약을 한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올 시즌 끝나고 이제 FA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LG 팬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뭐 순위 싸움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기아는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 선수 부상 이탈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이제 롯데 올라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따가 이 순위 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시작 전에 저희 이 브런치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또 휴무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빨간 날 이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도 또 이 태극기 또 걸어두시고 이 브런치나 또 다음 날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다음 날도 안 나오세요, 위원님? 아니 나도 일이 있잖아. 개인적인 또 사정으로 또 재능 기부. 네. 개인적인 사정 그거는 네. 뭐 선수 은퇴하고 난 후부터 계속 해오던 거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야구 이제 뭐 야구 클리닉이죠. 네네. 야구 클리닉. 예, 야구 클리닉 이런 것들 이제 지방도 돌면서. 그건 해오던 거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까지는 이제 화요일 방송은 하는데 이제 위원님은 또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누가 나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건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이 나오실지 뭐 대니얼 김 위원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김동경 기자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하길래 정모인 줄 알았더니 휴무 공지다. 야, 그 정모 얘기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저희가 또 반드시 정모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게요.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근데 봉 의원님 게스트 해주세요. 이제 뭐 미국 가신대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미국 가세요, 봉중 의원님? 계획 중이에요. 계획 중이에요. 아예 가족들이 다. 아 진짜로? 이제 약간 뭐 이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아이 교육도 있고 뭐 네네네. 여러 가지로 뭐 개인사니까. 하긴 뭐 그렇습니다. 지금 더 아직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비자가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자 때문에 지금 준비는 작년 겨울부터 계속 했었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웅중근 여기 이제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네. 아니 멀리 가시면 좀 쓸쓸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오랜 세월 또 친분을 또 나누셨는데 뭐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야. 아 그래요? 아 서운하시겠는데 들으시면? 아니에요? 서운해.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 그래도 이런 걘 여기 안 와요. 아 여기 안 와요? 물어보면은 올 수가 없어. 아 나중에 그럼 통화라도 가능하냐고 또 지금 바깥에서 물어보는데요. 통화? 네. 그러면 네. 이걸 먼저 물어볼 걸? 어떤 거? 아 그럼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안 돼. 여기에 방송에 이거 받고 이거면 나오는데 네. 얘는 이것도 안 나와. 뭐야? 너무 쉽지 않은데요. 이게 친분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라 그래.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아쉽지만 이 봉중근 위원님께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봉중근 위원님이 아니지 이제는 잘려가지고 봉중근 씨야 하는 게 없는데 뭘 봉중근 씨. 아니 그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승에 이렇게 기뻐하는 롯데 팬분들 보면 1패에도 욕설 난무 19시즌 드립하는 SSG 팬분들 진짜 배부른 줄 아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마다의 또 위치가 또 다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1위 달려가는 팀 그리고 지금 9경기 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원님 뭐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는 뭐 둘째 치고 이제 정규 시즌에서 9경기는 좀 뒤집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9경기가 수치상으로는 가능하지.
그쵸, 반드시 그쵸.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연승연패. 연승연패. 예전에 그 2009년도에 SK가 정규 시즌 2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시즌 막판에 후반 때 19연승 했어. 용철아 기억나지? 네. 근데도 1위 자리를 탈환을 못해. 19연승을 했는데. 그 19경기를 쳐서 19연승을 했으면은 기아가 그때 1위였거든요. 네네. 네. 내가 알기로는 17승 2패인가? 와, 하니까 19연승을 했는데 어렵구나. 한 경기 6몇 한 경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승과 연패가 뭐 우리가 이제 이건 진짜 그 싼 표현이야. 그냥 우리끼리. 아다리가 맞아.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 아다리가 맞아. 아다리가 맞아야 그게 된다고. 그러게요. 이 아홉 경기 차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된다. 그 우리가 아마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제가 그냥 이런 싼 단어를 쓰시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아, 그게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인지 네. 아시죠? 그게 더 친근하고 그래. 이해가 확실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런 그 일본어니? 아다리? 물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일본어 같기도 네. 하다 보니까. 네네. 이해해 주세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저희가 뭐 공중파나 뭐 케이블이나 뭐 이렇게 전파를 써가지고 하는 방송이면 좀 이 언행에 조심을 하겠지만 유튜브 혹은 이제 네이버 TV 라이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 소통이 더 중요한 방송이니까 그래. 아다리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후룩구 뭐 뽀록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후룩구 뽀록 둘 다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네. 어제 보니까 이 반즈 구이랑 로케이션 찰지더라고요. 요키시까지 잘 던지니까 긴장감이 있었는데 8회 볼지로 홈스틸. 야, 이 신용수 선수의 이 홈스틸 얘기 지금 너글너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을 예, 이 홈스틸도 홈스틸이지만 네. 그 전날 그 홈런의 자신감이 어제 경기에서 그대로 묻어나 타석에서도 그렇고 그게 그래서 특히 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2군에서 이제 많이 활약을 하다가 1군에 이제 콜업이 된 선수들 아주 조그만한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그게 쌓여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을 이제 키워내려면 막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좀 그 편한 상황, 뭐 1-4-3루 네, 네, 이럴 때 네. 이제 스코어 좀 벌어지. 이럴 때 이제 타석에 나가서 타점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고 도루도 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건 이제 벤치의 역할이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신용수는 벌써 어제 플레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애가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육성이고 또 코칭 스태프의 또 역량이다. 이렇게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일단 첫 번째 주제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 이제 두산 베어스 팬분들께는 정말 이 열불 터지는 밤이 아니었을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날도 더운데 이제 속 끓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박근영 심판의 오심, 이제 1루심으로 어제도 출전을 했었죠. 이제 2-2로 맞선 이 8회 말에 이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선두타자 이 정수빈 선수가 볼넷 얻고 김대한 선수가 희생번트를 대서 이제 1-4-2루 상황에서 이 김시훈 선수로 마운드가 바뀌게 됐습니다. 양석환 선수가 타석에 있었고요.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이 높은 직구에 이 방망이 나왔는데 이 영상 저희가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석환 선수 높은 코스 지금 여기서 돌았다고 1루심이 판정을 했어요. 옆그림이 필요해요. 네, 양석환 선수는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모습이고 억울하죠. 근데 네. 돌았다 안 돌았다는 사실 선수 본인이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이 안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미 이제 판정이 내려졌고. 자, 볼게요. 네. 이거는 사실 이 정도면. 제가 옆으로 좀 놔주실래요? 네, 요 홈플레이트를 봐야 돼가지고. 뭐야 여기 홈플레이트 딱 가리고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네요. 저 정도면은 진짜 완전히 안 돌았다고 볼 수 있는 위치야. 저 정도면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또 좀 떠라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 사실은 정말 큰 오심을 박근영 심판이 많이 했지. 그렇죠, 그렇죠. 그 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이 오심이 나온 장면이 결국 또 다시 이제 박근영 심판이 이름이 이제 또 다시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양석환 선수 뭐 분하고 억울하고 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산 팬들은 모르겠지만 타팀 팬들은 양석환 선수의 저런 그 액션들이 저게 좋게만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까. 물론 억울해서 막 하는 마음들은 알겠지만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양석환 선수가. 그쵸? LG 시절 때나 이럴 때. 그럼 이제 뭐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뭐였어요? 어, 좀 컸네. 이제 야구 팬이야. 뭐 이런 얘기 또 나온단 말이야. 물론 양석환 선수가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두산에서는 뭐 라인업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그냥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자원이기는 한데 그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꼭 저러고 나면 선수 본인도 후회해. 왜냐면은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단 거를 다시 한번 자기도 보게 된다고. 내가 진짜 얼마나 돌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자기 눈에도 이게 좋게 보였을까?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 감정 조절. 아하. 그 순간의 감정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데 사실 양석환 선수 억울하긴 하지만 그 행동은 조금 과했다. 과했다. 이렇게도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석환 선수가 좀 약간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 또 이제 더그아웃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카메라가 또 비춰주더라고요. 이 아까 보셨죠? 이 헬멧을 이렇게 내리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뭐 일단 이제 본인 혼자 있는 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이제 그렇게 화풀이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과거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는 하주석 선수 이 상황과는 조금은 이제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박근영 심판의 이 오심 때문에 또 이제 손해를 본 것은 또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이 마지막 이 5강 싸움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승부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적인 오심이 나온다는 게 팬분들도 그렇고 또 선수들도 그렇고 정말 속이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박근영 주심이 심판이 자꾸 이제 이런 오심에 이제 자꾸 그 논란의 중심에 자꾸 서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네. 어우 야 뭐 이렇게 주요 오심 목록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거는 뭐 이제 이 네티즌 분들께서 또 야구 팬분들께서 다 정리를 하는 거니까 네, 상관없는데 지금 뭐 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제 문서들로만 한 14개 정도가 지금 주요 오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양석환 선수의 체크스윙 오심까지도 지금 이제 추가가 된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참 이 많은 오심을 또 기록을 했고 또 이게 또 승부에도 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장면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심판의 이름이 유명하다는 거는 또 거꾸로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심판은 뭐 저 사람 누구지?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가 돼야 잘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명심판인데. 네, 그런 심판들이 정말 유명한 심판. 예전에 그 광주구장에서 아마 박정 심판이 그때도 SK였을 거야. 경기 도중에 관중이 들어와서 헤드락 걸었었어. 아, 그 롯데 팬분이었나? 네, 그 막. 여기 나오네, 여기네. 나오네. 이게 저 기아 경기잖아, 네. 저기. 아, 그러네요. SK랑 기아 경기구나. 네. 저기서 한번 저랬던 아이고. 경험이 있었어. 이것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주셨대. 참, 이런 일도 또 있었고, 관중 헤드락 사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 이 정우영 캐스터가 이런 멘트를 또 같이 했거든요. 야구가 젊은 세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 오심이 또 제일 큰 부분 중에 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1루 스윙, 체크 스윙 여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왜 비디오 판독 대상에 안 넣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넣어야지. 언제까지 이것도 하나 넣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비디오 판독 대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시도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동안에 이런 것도 좀 추가해야겠다라는 거 다 지금 추가돼가지고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것도 뭐 횟수를 정해놓고서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박근영 심판 제가 이제 그 해설위원 할 때도 자주 뭐 운동장에서도 보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 심판들도 가족들이 받는 게 더 크지 사실은. 그러면 이제 KBO도 그렇고 이제 뭐 심판위원장도 있고 각 그 조가 있어요. 심판도 네. A조 B조 이제 각 조의 팀장들이랑 해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박근영 심판이 너무 부담을 계속 느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서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심판들은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잘 바꾸질 않아. 맞아요. 네. 그게 너무 그 쎄 보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부분이죠. 그 조직은 뭔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맞습니다. 보면은 FBI 3님께서도 심판도 고과를 매기고 오심 많이 하면 2군으로 보낸다고는 하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사실 이제 뭐 경기 내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쵸. 사실 그 오심이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좀 사실은 그동안 좀 적었잖아요. 이제 관중들에게 혹은 이제 팬들에게 뭐 이런 부분은 뭐 잘못 봤다. 이게 논란이 돼서야만 그때서야 이제 심판위원장이 또 얘기를 하거나 해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장면 또 사실은 좀 팬분들 입장에서 아니 이거를 왜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느냐, 선수들만 팬들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그 MPB는 중간에 그 몇 가지의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심판들이 중간에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뭔가 설명을 해. 이런 그 판정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하거든. 그러니까 왜 저게 뭐 뭐고 어세이비고 아웃이고 왜 저렇게 됐고 모르는 그 관중들을 위해서 또 일본은 그러게 또 도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디오 판독 결과 나오면은 이제 왜 이런 근거 나왔는지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뭐에 그렇지. 대한 판독인지도 또 얘기를 해주는 걸로 또 바뀐 걸로 아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또 그런 장면들이 사실 이렇게 오심이 나오더라도 이제 심판이 아 내가 잘못 봤어 이런 제스처 하면은 그거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심 그 주심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가지고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있어. 있는데 하여튼 강성이야. 뭔가 앉으려고 해. 그냥 아, 야, 요번에 내가 실수했다. 내가 좀 높게 본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면은 같이 동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어떻게 왜 그렇게 못 봐? 그만둬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러면은, 다음에 좀 잘 봐주세요, 그러지. 그러면은 또 사람인지라 또 그렇게 되잖아, 그게. 근데 서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심판과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플레이를 하잖아. 벤치보다도 더 가까이에 있잖아, 심판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서로 좀 인정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 리그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메이저리그도 상황에 대해서 관중과 팬들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뭐 로봇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나마 심판은 수당이 1, 2군 차이가 커서 며칠 내려가 있어도 타격이 또 크대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얘기는 이제 구석기 시대 얘기다. 이제 예전으로 이제 또 과거에 또 말로 넘어야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위에 제가 아까 채팅 남겨주신 거 서로 읽어보면서 쭉 왔는데 그 축구 있잖아요. 이제 EPL 뭐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아니면 해외 축구 이런 경우 뭐 국내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VA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옵사이드를 또 이제 뭐 그렇죠. 골인지 아닌지 뭐 아니면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이런 걸 또 계속 판독하게 바뀌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공명정대해진 부분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더 많이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더 깨끗하게 더 클린하게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뭐 AI 심판, 뭐 로봇 심판 이거 진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심판들 사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심판들이 힘든 건 알지만 진짜 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불만 중에 하나? 불만 중에 하나가 밤에 왜 자꾸 저걸 끼고 있는 거야? 아, 요 선글라스?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더 잘 보인다고는 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봐야 될 사람들인데 이거 자꾸 이걸 다들 이걸 끼고 있으니 저게 잘 보일 수가 있을까? 막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팬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내가 심판한테 물어보면 저게 더 잘 보이는데 근데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더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에 공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심판분들이 이렇게 라이트 보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 야간에 끼는 렌즈 이렇게 노랗거나 이런 네네. 렌즈가 있어. 야간용 렌즈. 근데 저거는 눈이 안 보일 정도니까 되게 어두울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저걸 왜 심판들이 단체로 저게 어느 한 업체랑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다들 끼는 건가. 모르겠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튼
여튼 제 불만 중에 하나는 저 안경 밥에 그러네요. 좀 안꼈으면 좋겠어요. 야, 요 생각은 또 저도 못 해봤던 건데 또 위원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수보다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더 위험한 것 같다. 또 RK님 얘기를 하셨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겁니다. HOU님도 네. 이제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개념은 야구라는 스포츠를 죽이는 개념일 뿐이다. 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 심판은 권위를 많이 내세웠는데 지금은 권위적인 마인드보다 똑같은 스포츠맨십으로 프로다운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럴수록 프로야구도 AI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 심판에 대한 이 의견들이 많이 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심판들이 나중에 이제 리그에서 점점 이제 설 자리를 잃어갈 때 그거를 이제 지지해 줄 만한 팬분들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심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오심은 더욱더 없어야 되겠다. 안경 얘기했더니만 여러분들이 또 막 이렇게 뭐 눈 감고 있는 거 안 거리려 그러는 거 아닌가요? 뭐 졸린 거 들킬까 봐 패션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 그래도 또 눈은 뜨고 계시겠죠. 저는 뭐 근데 이제 그 찰나에 이렇게 껌뻑이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네. 일루에서 아 저거 체크스윙 볼 때는 진짜 가까이 봐도 지금 뭐 될까 말까 한데 저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데 찰나의 순간이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제가 현장 가게 되면은 또 한번 따져볼게요. 네, 벗으라고 좋습니다. 네. 네. 심판의 오심이 나온 경우 김웅룡 감독, 이 과거 김웅룡 감독이 뛰쳐나가서 배치기 하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카리스마 있는 감독들이 또 그립습니다. 이런 의견 또 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 예전에는 이게 또 진짜 막 퇴장당할 각오로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진짜 그 야구 찐팬들 내 그 지인들 중에 찐팬들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그런 악동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더 재밌었대. 아. 막 그라운드로 막 뛰쳐 나가서 막 이루심하고 막 선수가 막 한바탕 두잡이하고 막 그러니까 뭐 때리고 뭐 이게 아니고 막 따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옛날 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억이고 향수인데 뭐랄까 낭만 같은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너무 얌전해서 좀 재미없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긴 해요. 네 눕깃해 그립다 뭐 JI님도 얘기하셨고 네 누가 뭐 그 MBC 청년 김인식 감독님 네네 그 이렇게 키 작으신 분 그런 감독님들도 그렇고 옛날 막 그런 분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웅욕 감독 참회 사건도 또 있었죠. MJJ님 이거 심판 항의하다가 참회 던졌지. 다들 아시죠? 그 원래는 이제 심판 맞추려고 던진 거였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이제 김웅욕 감독님 뒤통수에 또 맞았었던 얘기 또 지금 댓글로 또 해주고 계십니다. 이만수 감독님도 선수 시절 불 같았다. 또 삼성사랑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 일루심 의견인데 주심이 번복 불가능한가요? 주심이 봤을 것 같은데 사학 프로스트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쨌든 이제 주심이 일루심한테 이렇게 체크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자기는 나는 못 봤어 어떻게 돌았어 말았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심이 또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디오 판독에 이것저것 넣으면 경기 시간 지체될까봐 그렇다는데 그런 판정을 제대로 해주든지 이게 진짜 팬들의 마음이거든요. 경기 시간 지체되는 거는 볼넷만 없으면 돼요. 볼넷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볼넷 견제 쓸데없는 견제 볼넷이 아니면 프로야구 무슨 한 경기 합쳐가지고 20개가 나오는 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보기가 힘들어 보기가 힘들어 20개는 일본 리그는 일주일에 6경기 할 때 20개도 안 나와. 걔네는 한 경기 하면 한 3개? 양 팀 합쳐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빨리 끝나잖아요. 굉장히 스피드한 거야. 물론 3시간 하던데 그래도. 아유, 그래도 3시간은 해요. 물론 3시간이면 빠른 거야. 너 3시간이면 빠른 거야 진짜 보면은. 맞습니다. 네. 체크스윙도 비디오 판독 추가 도입 찬성합니다. 울랄라 치킨님. 아무래도 좀 이제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 저희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어저께 저희가 스트레일리 선수 또 돌아왔다 또 얘기를 해드렸고 이 롯데 이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호투를 앞세워서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또 반즈 선수가 호투를 펼쳐주면서 스트레일리와 반즈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 완성이 됐고요. 렉스 선수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이제 후반기 막판 진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경기? 어제 경기도 그렇고 그 전날 경기도 그렇고 아마 키움의 승리를 많이들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선발 매치업도 그렇고 뭐 이 타선이나 이제 라인업의 균형을 봤을 때도 맞아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야구는 뭐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 반지는 저 정도까지 잘 던질 거라고는 예상
좀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많이 좀 파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네. 했죠. 근데 네. 와, 어제도 정말 정말 좋았고 롯데의 가을 야구도 물론 뭐 끝까지 뭐 희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확실한 1, 2 선발을 갖춘 적이 과연 언제였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오랜만에 생각을 가져보는 거.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제 몫을 해주니까 또 롯데도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선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주축 선수들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아까 저희가 이 방송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용수 선수 아 이런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또 잘해주는 게 또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신용수, 황성빈 선수는 뭐 올해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 뭐 고승민 선수도 있고 사실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재현 선수도 있고 네네. 또 유격수의 뭐 한태양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나 이 선수들이 한꺼번에 다 주전급으로 성장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없는데 역시나 이제 그 약간은 라인업에 좀 노쇠화라고 해야 될까요?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주축 선수들이 이제 그 선수들을 대처할 수 있는 선수들로 이제 제가 이제 호명을 좀 해봤는데 이 선수들의 역할이 후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유망주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선수들은 진짜 경기에 나가면 내가 주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물어 뜯어야지. 다 물어 뜯어가지고 막 씹어 먹을 정도로 막 해야지. 그냥 나는 유망주야 뭐. 또 이렇게 내년에도 기회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안 터진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스트레일리에게서 17 린드블럼 향기가 난다. 또 삼성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2017년 롯데자이언츠 전반기 7위로 마쳤다가 후반기 린드블럼 다시 재영입하면서 최종 3위로 포스트시즌 진출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이 스트레일리를 통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금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경기 등판했었던 반재 선수 지난 7월 13일에 구승을 따내고 4번째 등판 만에 드디어 이제 10승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평균 자책점도 다시 2점대로 끌어내린 모습인데 만약에 위원님 지금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 잘해주고 또 기존 선수들 돌아오고 이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요. 네. 아직 모릅니다. 아직도 한 40경기? 맞아요. 네, 한 40경기 정도 남아있어요. 뭐 44경기 정도 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 끝까지 가야 되고 확정이 되더라도 롯데 야구는 계속 해야죠. 하긴 맞아요. 네, 네. 그게 당연히 오랜만 야구할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리고 팬들도 항상 기대하고 있고 물론 이기는 야구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뭐 좀 순위 싸움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야구를 또 팬들이 또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프로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정말 시즌이 끝날 때까지 시즌이 마감될 때까지. 정말 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YOUN님이 어제 엊그제 롯데 승리로 집안이 편하다 또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 엊그제 롯데 승리로 집안이 편함 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구회장님 진짜 영모형 진짜 그럼 아시는 분이시죠? 네, 지인이시죠? 네네. 우리 모임의 전 회장님입니다. 그래요. 그럼 너글너글님도 근데 주축 선수들 빠지고 이기는 게 좀 오픕니다. 투수 말고는 또 차이가 없는 건지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선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선수들 다 빠졌는데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야구는 그래서 이름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진짜로? 네네네. 그죠? 네. 키움이... 진짜 아니 뭐 라인업 보니까 이거 뭐 상동자이언츠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이 방심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선수들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겠지. 왜냐하면은 요키 씨가 나가고 네. 안우진이 나가고 근데 이제 상대는 엄청 지금 그 뭐 다 빠져 있잖아. 네. 주전급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뭐 가질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근데 이거 2패는 키움한테는 정말 뼈아픈 2패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도 또 몰라? 이렇게 오늘도 모른다. 그냥. 맞습니다. 네. MJJ님 좀 진작 잘할 수 없나? 시즌 다 끝나가는데 좀 어렵다. 늦어도 올스타 브레이크 때부터 저렇게 하지. 지금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끝난 지도 거의 뭐 지금 3주 돼가지 않습니까? 3주가 뭐니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갑니다. 좀 미리 진작 잘했으면은 또 이 5강 경쟁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도 뭐 나시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5강은 못 가도 납득이 가는 경기를 하면 좋겠어요. KEM6님께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롯데가 이겨야 집구석이 편하다. EXAL님께서도 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분인가?
아닌데. 야구는 간절한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 같다. 또 이제 박대열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볼까요? 어디 스트레일리와 반즈 중에 누가 더 낫냐라는 뭐 이런 질문도 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스트레일리와 반즈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더 낫느냐? 그거는 대답하기 진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없어 이거는. 이거 누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써? 둘 중에 누구겠어요? 누가 낫냐고. 둘 다 지금 둘 다 다 뭐 확실하지. 네. 확실한 거지 이거는. 둘 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 아유 그럼 둘 다 얼마나 좋아. 네. 누가 어디 하나 이건 진짜 어디 하나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얘기 아니야. 하긴 맞습니다. 네. 이제 박세웅 선수랑 이인복 선수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롯데 선발진도 지금 많이 폼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하나의 합류로 정말 무게감 좀 달라졌는데 좀 롯데 선발진 위원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두 외국인의 박세웅 이인복까지 하면은 진짜 경쟁력 있지. 진짜 경쟁력 있지. 근데 이 조합이 세팅은 됐는데 이제 내년에 자꾸 내년 벌써 내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게요.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아직 안 끝났는데 40경기 남았는데 네. 지금 여튼 이 네 명의 선발진이 뭐 기대할 수 있는 한 30승? 쉽진 않지. 30승. 이렇게 네 명이 30승 해줘야지 또 좀 가을야구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을야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진짜 대박인 거지 롯데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이 5위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19.5경기 차로 지금 5위고요. 이 두산 베어스가 24.5경기 차. 그러니까 이제 기아와는 5경기 차입니다. 5경기. 네, 6위고 7위 NC가 또 25경기 차, 5.5경기 차고 이제 8위 롯데가 6경기 차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6위부터 8위까지가 굉장히 촘촘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기아 타이거즈가 아직까지는 격차 굉장히 많이 벌려놓고는 있지만 이 남은 시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한 자리 주인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롯데 뭐 만약 예를 들어 삼성까지 한다면 5할 기준을 맞출 것 같아요. 5할 지금 5위가 딱 5할이네. 네 그러니까. 가느냐 마느냐는 네, 5할이다. 딱 5할인데. 5경기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5경기가 이제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뭐 이 승차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 달에 3경기 좁힌다고 생각하거든. 한 달 기준으로 한 달에 3경기. 잘 풀렸을 그럼. 때. 근데 뭐 예상만 그런 거지 항상 뭐 빗나가기는 하지만 네. 네. 그런 계획들 그런 생각들 갖고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5경기가 수치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기아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거에 반면 두산보다도 NC가 지금 맞아요. NC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지금 NC 지금 4연승입니다. 네. 공격력이 뭐 게임만 하면 그냥 뭐 두 자릿수 득점 그냥 해버리니까 지금 NC가 이제야 뭐 제대로 된 완전체가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 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저희가 또 선발 투수 소개해드려야죠. 이 박세웅 선수가 7승 7패에 3.95의 평균자책점, 그리고 이제 키움은 최원태 선수가 7승 3패 3.3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위원님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롯데 대학에서 수입 가능할까요? 키움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네, 키움이. 물론 선발진을 보시면 박세웅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기록상은 비슷해요. 올 시즌은 뭐 최원태 선수 조금 선수 나고 있긴 하고 최원태 선수가 최원태 선수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수입은 정말 키움이 지금 오늘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좀 오늘 경기에 많은 것들이 좀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최원태 그러니까 키움. 아, 오늘은 키움의 승리를 또 예측을 해 보셨습니다. 29승 26패거든요. 아직까지 뭐 플러스 3입니다. 오늘 또 구강 세정기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프리뷰 날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 매주 금요일 뭐 다들 아시죠? 유튜브 영상에 저희 또 댓글 달아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경품 드리니까요. 또 저희 애청자분들 또 경품도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까지 또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키움과 롯데의 3연전 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정말 이제 중요한 경기.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그래도 저력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젊은 선수들의 이 분위기 상승세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제 Q&A도 나눠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뭐 신용수 홈스틸 얘기해주세요. 민도희님 얘기하셨어요. 이 홈스틸 상황 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신용수 홈스틸 못 보셨나? 뭘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어떤 거지? 아, 홈스틸이 어떤 뭐 어떤 상황에 뭐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1루 2루 3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2루 도루 3루 도루 홈 도루야. 그냥 그거 그냥 이제 득점으로 바로 돼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도루를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예.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풀기가 되게 어렵네. 홈스틸을 그러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이게 하니까. 사실은 마운드 위에서 3루에 있는 주자를 뭐 묶어놓는 거 혹은 이제 홈으로 파고드는 거 이거를 잡기가 어렵나? 일반 팬으로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와인드업 동작 때 많이 홈스틸을 하죠. 아 폼이 이제 큰 선수들. 그렇지. 네. 그런 선수들 많이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많지. 와인드업 할 때. 와인드업은 준비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와인드업 동작이 들어갔을 때는 발을 풀면 안 돼. 여기가 시작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바꾸면 안 돼. 여기서는 이제 송구를 할 수가 없어. 투구를 해야 돼. 투구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안 복크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그 오심도 한번 있었잖아. 임창규가 잠실에서 한화 이글스 한대화 감독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발을 빼서 홈을 던졌어. 그러면 이거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다리를 들고서 투구를 해야 되는데, 송구를 한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걸 이제 한화에서 따졌지. 아 그때 아, 기억난다. 이게 송구가 아니냐. 보크가 아니냐. 근데 나는 진짜 지금도 그거는 영원히 회자될 수밖에 없어. 아니 어떻게 심판들이 아니 자 이게 모를 수가 없거든. 아, 또 심판 얘기 나올 수밖에 없네요. 모를 네. 수가 없어 그걸. 그걸 왜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는지. 참 그것도 참. 옛날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심판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요. 네. 인플레이브 집중력이 대단한 거죠. 다올 환경님께서도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폰트 대 고용표도 승부 예측 부탁드립니다. SSG와 이 KT 승리 예측도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의원님 그냥 폰트 대 고용표. 요즘 흔히 말하는 SSG라고 안 하더라고. 그럼 뭐라요? 소세지. 소세지? 아 맞아. 나도 몰랐거든 그거. 소세지가 뭐예요? SSG라서 소세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SSG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돌고 돌아 또 다시 심판 얘기로 참 이렇게 속답답하게 하는 이 심판의 오심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제도 이 커뮤니티를 또 뜨겁게 달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손해를 본 두산 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기게 된 NC 팬분들도 좀 찝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누가 행복하느냐 뭐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 없네요. 최용상현님 안녕하세요. 기아 한남자 감독님 이 위기에 봉착했던데 아무리 최원준이 오는 내년이 진짜라도 올해 가을만 봐야 되는데 가능하겠죠?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위원님 마지막 좀 막차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5강 싸움 한참 하고 있는데 내년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기아는. 지금 여기에 오늘 올 시즌에 올인을 해야지. 그럼 뭐 최원준이 온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무슨 뭐 달라지 뭐 홈런을 뭐 한 50개씩 때려내고 뭐 이런 선수도 아닌데 물론 많은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올해가 더 중요하잖아 지금.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100경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올해 일단 잘 해야 되는 게 먼저죠. 올해 뭐 박동원 선수도 데려오고 뭐 나성범 선수, 뭐 양현종 선수 진짜 대규모 보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우승하겠다 혹은 이제 가을야구 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보강이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뭐 가장 앞서 있는 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도 기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내 구장에서 롯데 행복 수비도 안 나오고 수비 퀄리티가 높았는데 실내 구장 그러니까 동구장 얘기하시는 거죠? 선수들한테는 더 좋은 환경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실내 구장 여름에 특히 좋죠. 여름엔 진짜 쾌적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걸요. 야구 보시 관람하시기에도 진짜 좋잖아. 네. 거기는 플레이하기도 정말 좋지. 근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초짜들, 초짜 선수들 이제 뭐 뜬공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좀 걱정되지 이제. 천장이 하얘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그것만 아니고 기존 선수들은 저 어디냐? 고척에서 하는 거 다들 네. 좋아해요. 아, 여름에는 특히 네.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맞습니다. RKA님 투수들 볼지라면 중계 보는 사람들도 힘들었는데 치디님 현역 시절에 선수들은 어떻게 또 느끼나요? 뭐 더 가서 또 어떻게 얘기를 나누는지 다 욕이에요. 다 욕. 뒤에 이제 수비 나가 있는 선수들 더 가운 뭐 감독 코치 할 거 없이 뭐 다 욕이야. 저거, 마운드에서 막 볼지라고 있으면 저거 프로 선수 맞냐? 저거 누가 뽑아왔냐?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선수는 공 던지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벤치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바빠.
그래도 공통점으로 그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세 가슴. 유현님이 또 안 좋아하는 거 이제 심장이 작은 선수들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더라고. 어 근데 왜 체크 스윙은 비디오 판독 이 항목에 안 넣은 건가요? 또 이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올해 아마 그 기술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일단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비디오 판독 대상이 돼버리면은 이게 경기의 흐름을 너무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우려가 뭔가 있죠. 뭔가 있으면 자꾸 비디오 판독을 계속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크스윙 동작도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뭐 한 번? 양 팀에서 뭐 한 번씩 두 번씩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진짜 이제 전체적인 비디오 판독 횟수에 또 아예 포함을 시켜버릴 그쵸, 수도 뭐,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체크 스윙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아는데 뭐 저도 저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규정상 우리가 이제 야구 팬분들이 쉽게 아시는 거는 이제 헤드가 돌았느냐, 홈플레이트보다 앞으로 나왔느냐 뭐 이걸로 보시는데 꼭 그것만으로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하길래 좀 저도 약간 의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규정 찾아보고요. 헌곤 선수 이야기 안 나오니까 또 보고 싶다고 점중이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2군에서 열심히 구슬땀 흘리고 있을 거니까 다시 이제 1군에 올라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또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또 이렇게 40분 방송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뭐 800개 넘는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8월 15일 이 월요일에는 또 휴방입니다. 다들 아시죠? 휴방 빨간 날 또 휴방이고 화요일 날에는 또 이제 우리 안치홍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일 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화요일엔 또 어떤 분이 또 게스트로 오시게 될지 좀 기대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